안녕하세요. 여기 고향에 있는 서삼릉입니다. 먼저 이거 고향 서삼릉의 지도를 보고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. 여기 보시면은 서삼릉이라고 하는 거는 저를 좀 봐주세요. 저 서삼릉이라고 하는 거는 세 사람, 철종, 인종, 그 다음에 중종 이 세 사람을 합쳐서 서삼릉이라고 하는데 원래 이게 중종묘가 있었습니다. 그런데 중종을 묘를 설릉으로 옮겨버렸죠. 강남에 있는 설릉으로 옮겨버렸는데 대신에 중종의 두 번째 비, 두 번째 비가 있는 희릉, 조금 앞으로 오십시오. 희릉. 여기 있는 희릉 요거 하나, 그 다음에 이제 그 철종이 묻혀 있는 철종 부부죠. 예능.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인종이 묻혀 있는 효능, 요 세 개를 합쳐가지고 서삼릉이라고 부릅니다. 여기서 좀 안타까운 것은 원래 중종이 여기에 묻혀 있었는데 좀 멀군요. 중종이 여기에 묻혀 있었는데 그 중종의 두 번째 비가 문정왕후인데 문정왕후가 자기가 죽었을 때 남편하고 묻히고 싶어서 여기 서삼릉에는 좀 지대가 낮아서 홍수가 나면은 물이 괴인다 그런 핑계로 대고 이 중종 자기 먼저 죽은 자기 남편 중종을 강남에 있는 설릉으로 옮겨버렸죠. 설릉의 그 정릉이라고 하는 곳에 거기다 옮겨놓고 자기가 죽으면은 설릉에 그 남편 옆에 묻히려고 했는데 마침 그 문정왕후가 죽고 난 뒤에 이제 남은 사람들이 여기 설릉 여기도 물이 찬다 이래가지고 결국은 문정왕후가 설릉에 못 가고 남편 곁에 못 가고 저기 그 태릉으로 갔어요.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중종 설릉 옆에 있는 정릉에 그게 있고 두 번째 부인 문정왕후는 태릉에 있고 첫 번째 부인 장경왕후는 희릉 지금 현재 여기 희릉이라고 되어 있죠. 여기 서삼릉에 있는 겁니다. 그래서 남편과 그 왕비가 각각 따로따로 이렇게 묻혀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. 예. 오늘 고향에 있는 서삼릉 소개를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